안녕하세요. 커피포스트의 지훈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7장인가요? 7장 추출 세계관의 확장 네 번째 드디어 화학적 추출에 대한 물에 대한 부분입니다. 참으로 물에 대한 부분은 얘기할 거리도 많고 반대로 제가 모르는 부분이 더 많은 파트예요. 공부를 많이 하고 예전에는 많은 실험들을 했었지만 솔직히 모르겠어요. 잘 아직 밝혀진 부분이 없거든요. 근데 일단 여러분들이 좀 토대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부분이 물이라는 뭐랄 성분이라면 그렇죠. 물이라는 어떤 액체의 성질이에요. 물은 기본적으로 수소결합을 한 극성을 띠고 있는 액체입니다. 수소결합이란 거는 요 그림에 있는데요. 산소라고 산소의 이온이라나요 이거를? 저 화학을 그렇게 모르고 그냥 이 구조랑 이런 이론만 좀 이해를 하고 커피로 적용을 하고 있어서 산소 쪽 부분이 마이너스를 띠고 수소 쪽 부분이 플러스를 띠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그런 극성을 띠고 있는 분자들이 서로 구조를 이루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극성을 이루고 있는 물질들이 물에 들어오면 물에 녹는 거예요. 얘들이 끄집어오는 거예요. 그런 작은 단위들을. 마이너스 쪽을 쪽 수소가 그 플러스 쪽으로 가서 끄집어오고 그렇게 해서 어떤 물질을 녹이는 거예요. 소금이나 설탕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증류수인 물에도 이런 극성을 수소 결합을 하고 있는 이런 분자죠. 얘들이 커피의 극성을 띠고 있는 물질들을 끄집어오는 거예요. 그게 추출의 어떤 메커니즘이에요. 그렇게 가져오는 거죠. 끄집어내오는 거죠. 극성을 통해서. 그렇게 생각해보면 물에 잘 녹는 그런 극성 물질들, 커피의 극성 물질들을 수용성 물질이라 부르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물질들로 만들어진 바디를 수용성 바디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체로 산미에 대한 것도 있고 미묘한 마우스필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요. 수용성 바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헤비하고 막 어둡고 이렇게 느끼기보다 어떤 뉘앙스로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과일 같다, 주이시하다, 벨벳 같다 이런 쪽으로 뉘앙스가 좀 나타나는 것 같고요. 벨벳은 잘 모르겠는데 너무 헤비한 쪽 표현이니까 주이시한 쪽 이런 부분에 대한 표현이 수용성 바디랑 연관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반대로 비수용성 바디, 비수용성 물질 같은 경우에는 지방질이나 어떤 진짜 미세한 고형 가루들 그런 것들이 비수용성 물질이고 물에 그냥 녹는다기보다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는 거고 그게 어떻게 헤비한 느낌이나 아니면 거친 느낌들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지방 같은 것들을 좀 걸러내는 핸드드립보다는 아메리카노나 에스프레소의 바디가 좀 더 거칠고 강할 가능성이 많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가 바디를 강하게 만드는 그리고 반대로 비수용성 바디, 비수용성 물질 같은 경우에는 부분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보면 이해가 쉽더라고요. 그러니까 추출에 대한 부분을 공부하다 보면은 다시 커피에도 또 영향을 주고 서로 굉장히 복합적으로 영향을 주는 학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커피는 그래서 재밌는 거고요. 예전에 사실 요즘 물에 대한 실험을 정말 많이 하고 있죠. 요즘이라기보다 몇 년 전부터 조금씩 각 지역별로 이런 실험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똑같이 해봤어요. 다양한 물들을 삼다수, 에비앙 그리고 또 이름 기억 안 나네요. 많은 것들을 사놓고 탄산수도 사놓고 저희 수돗물도 써서 해보고 해봤어요. 근데 확실한 건요, 에비앙은 달라요. 에비앙은 마셔보면 진짜 과대 추출된 뉘앙스가 납니다. 어둡고 바디가 세고 향도 없고 산미톤은 아예 다 사라져버리고 분명히 이거는 ppm의 영향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왜냐하면 재보면 300ppm이거든요. 에비앙은 300ppm 근처고 삼다수는 30ppm 근처예요. 그러다 보니까 극심한 차이를 냈었는데 저희가 거기다 그걸 한번 더 했습니다. 삼다수를 에비앙과 섞어서 150ppm을 만들어봤어요. 근데 추출을 했는데 300ppm 삼다수와 300ppm의 원래 에비앙과 150ppm으로 희석한 그 에비앙과 삼다수가 합쳐진 커피가 똑같이 아무 향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향과 산미톤이 150ppm이건 300ppm이건 별 차이가 없었어요. 진짜 무디고 이게 그 커피라고 이게 에티오피아 커피라고 생각할 만큼 어두웠었거든요. 그때는 에티오피아 커피로 실험을 했었어요. 너무 어둡고 이상해서 근데 150ppm이잖아요. SCA에서 추천하는 그런 물의 수준에 들어간단 말이죠. 그때 그런 의문점들이 있었습니다. ppm만으로는 부족하구나. 똑같이 ppm을 맞춰도 그 ppm을 구성하는 어떤 것들에 따라서 커피 맛이 정말 달라지는 것이구나. 그때 화학적인 어떤 추출에 대한 방향을 잡았는데요. 예전에 호주에 어떤 분이 와서 세미나하는 걸 들었었어요. 물에 대한 거. 알칼리도를 만들어내는 중탄산염이라고 하나요? 버퍼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그게 물에 많으면 산미에 대해서 영향을 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그런 건 아니지만 유기산들을 중화시켜버리는 거죠. 산이니까. 그래서 이 중탄산염은 그런 역할을 조금 하는데 칼슘과 마그네슘이 커피 추출에 기여를 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디테일하게 어떤 톤들을 가지고 오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실제로 아무리 자료를 찾아봐도 칼슘과 마그네슘이 어떤 기여를 한다는 거는 과학적으로 확 밝혀지진 않았고 지금 연구를 하는 단계입니다. 커피 추출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이온은 요것들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중탄산염, 화학식까지 아셔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마그네슘, 칼슘
이 세 가지가 커피 맛에 가장 영향을 많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외 바리스타들이나 많은 카페들은 아니죠. 해외 어떤 커피 매니아들은 물을 제조해서도 많이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그 물을 제조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성분들을 공유를 하고 그걸 통해서 ppm이나 퍼센트 ppm들을 맞춰요. 그렇게 해서 커피 추출을 하고 있고 스페셜티에 가장 어울리는 어떤 구성들도 서로 공유를 하더라고요. 근데 국내는 아직 그런 활발한 움직임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겪어본 바로는 물의 중요성은 굉장히 극심합니다. 근데 이게 물을 조절해도요, 이온을 만약에 ppm을 굉장히 낮추고 이온 함량을 없애잖아요. 그럼 에스프레소 추출에서는 또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이온이 많이 줄어들면은 부식을 일으킨다고 해요. 에스프레소 머신이 부식을 일으키고 반대로 굉장히 많으면 스케일링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에스프레소에 조절하기가 쉽지가 않다고 하고 그래서 잘 안 만들어진 거기도 하겠죠. 예전에 근데 그런 실험을 해봤습니다. 증류수를 사고 거기다가 칼슘과 마그네슘을 넣는 어떤 이온들을 첨가해서 조절을 해서 해봤는데요. 게이샤에는 칼슘 이온이 좀 더 어울리는 느낌이었고 그러니까 오렌지 같은 구연산을 추출하는데 조금 기여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고요.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말릭산, 사과산 이런 쪽에 좀 기여를 하는가 싶었습니다. 근데 그 미묘한 톤들이 좀 플로럴한 거, 여운이 긴 것, 뭐 이런 쪽에 그러니까 진짜 이건 그냥 제 감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증명된 건 없습니다. 그런 쪽 느낌은 있었었고 아직 좀 더 연구를 해야 되는 분야다. 근데 이게 만약에 잘 연구가 되면 커피별로 이온을 조절해가면서 추출을 할 수가 있다. 이것은 우리가 그전 단계에서 물리적으로만 생각했죠. 이온의 입자, 이온 안에서 로스팅된 정도 그걸로 추출을 생각했지만 이게 불가능할 경우에 이온과 화학적으로 추출을 의도적으로 조절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이 커피에서 산미 중에서도 구연산의 산미만 뽑아내고 싶다, 아니면 사과산의 산미만 뽑아내고 싶다, 어떤 향미의 톤을 많이 추출하고 싶다, 이거를 물에 이온들을 넣어서 추출을 조절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지금은 과학적으로 뭔가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막 그렇게 한다는 분들은 사실은 그냥 저처럼 뇌피셜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연구 자료가 있거나 나온다면 꼭 저에게도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추출 세계관의 확장인 이게 6장이죠? 7장인가요? 7장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제 마지막 강의 퍼콜레이션과 인퓨전에 대한 얘기가 남았고요. 추출 세계관의 추출의 끝판왕 많이 정말 사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그 다음 시리즈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감사합니다.